안녕하세요. 무명한사 노랑잠사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조금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 강의를 듣던 수강생 한 분께서 저한테 강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었어요. 그 질문을 받고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줄 만한 능력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잠깐 했었고요. 이 무명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 번쯤은 그런 부분도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몇 번에 나누어서 시리즈로다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강사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현재 강의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왜 강사가 되려고 하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좀 하게 되고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가 처음 강의했을 때와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는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이 강사라면 안 될 이유가 쭉 보여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강사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막상 그렇게 얘기는 하기 쉽지 않죠. 이번에 드릴 말씀은 강사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강사가 되면 안 되는 몇 가지 이유들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강사를 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보통 이제 강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런 경험이 있고요. 남들 앞에서 말을 잘하고요. 가끔 발표를 할 때 잘했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요. 뭐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같은 걸 진행했는데 자료를 잘 만들었다고 말을 잘한다고 설득력이 좋다고 칭찬받았어요 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계기가 돼서 강사라는 직업을 갖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강사가 강의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이유들만 가지고 강사라고 하는 직업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그다지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사를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었고 저도 그걸 몰랐었기 때문에 한동안 꽤 고생을 했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발성법도 모르고요. 대중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고요. 물론 그런 부분들을 미리 공부를 하지 않아도 강의를 하다 보면 배워지겠죠. 제가 그런 면이 있고요. 물론 저도 역시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발성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또는 강의법, 교수법이 그다지 좋다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좀 더 익히고 강의를 시작하시면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어떠한 이유로 강사가 되고 싶든 상관없이 현재 당신은 강사가 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게 뭐냐면 경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보통 뭐 직장 생활을 뭐 이런 일을 했었고요. 또는 저는 뭘 잘하고요. 또는 사회 경험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로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강사가 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강의를 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크게 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특정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서 그 분야의 전문 강사로 뛰어드는 경우들. 두 번째 경우는 강사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다양하게 강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찾는 사람들. 어떤 경우가 좀 더 생명력이 길까 생각해 보면 저는 단언컨대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강사라고 하는 직업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 상태에서 어떤 강의용 콘텐츠를 찾아낸다면 훨씬 낫다고 봅니다. 특정한 사회 경험을 가졌다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독특한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갖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의에 대한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 대중 앞에서 무언가를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고요. 물론 뭐 특정한 어떤 사회 경험, 어떤 직장 경력 같은 것과 그런 어떤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골고루 갖춰져 있다면 훨씬 더 낫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강사를 하려면 자신의 경험과 경력이 있는 게 낫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실제로 보았던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제가 고생을 좀 했던 기억이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성공한 사업가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그런 강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두 분 입장에서는 많은 자료를 준비를 했겠지만 그걸 다 풀어내지도 못하고 불과 한 20, 30분도 안 돼서 거의 도망치다시피 가신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 덕분에 제가 갑자기 강의를 한 30분 정도를 더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진 적도 있었는데 극단적인 경우긴 하겠습니다만 사업하시느라 너무 바빠서 강의 준비를 못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강의 현장에서 어떤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강의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강의에 대한 어떤 그 준비가 덜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강사로서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강의용 콘텐츠로 무언가를 들고 나올 경우에는 사실은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지고 오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강사라고 생각을 하면 막연하게 갖는 이미지가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미지, 학교 다닐 때 교탁에 서 있던 선생님의 이미지, 스승의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강사는 물론 이제 이것도 어떤 분야를 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강사들은 사실은 수강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하겠습니다만 의뢰 입장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 수강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강사는 액수와 관계없이 강의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비용을 지불받는 것이고 수강생은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그 강의를 들을 권리를 받는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본주의 논리로 봤을 때 강사는 수강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고 수강생은 그것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입장이다. 돈을 내는 쪽은 고객이 된다.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 그거죠. 고객은 왕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로다 인해서 금전적인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보통 보면 기업 간의 계약서를 쓸 때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이 의리되지 않나요? 제품을 제공하는 쪽이 의리되지 않나요? 돈을 지불하는 쪽이 답이 될 겁니다. 강사라고 하는 직업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근데 보통 생각하는 건 강사라고 하는 직업을 스승의 입장, 그래서 우리 어릴 적에 학교에서 불렀던 노래,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같은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쩌면 강사가 되고 싶은 예비 강사 또는 강사 준비생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힘 빠지는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당신이 어떤 강의를 하려고 마음먹었고 어떻게 준비했든 상관없이 당신이 하려는 그 강의는 다른 강사가 훨씬 더 잘합니다. 현재 그 강의를 그것과 비슷한 유사한 강의를 하고 있는 다른 강사가 훨씬 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사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당신은 강의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따라서 단순하게 나는 되게 독특한 나만의 콘텐츠를 갖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겠다 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되게 무모한 짓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서 너무 기운 빠지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사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싶은 강사에 도전하고 싶은 모든 예비
강사들, 강사 준비생들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공통적인 문제점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강의를 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고요. 두 번째는 당신의 사회 경험과 경력은 강사라는 직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가슴 아픈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일반적인 생각과 막연한 추측과는 관계없이 강사가 되는 순간 절대적인 의뢰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간도 쓸개도 다 내주어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세 번째 이유였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당신이 하려는 강의는 그게 무엇이 됐든 상관없이 다른 강사가 훨씬 잘합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강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에 100% 공감하신다면 강사라고 하는 꿈을 접으시는 게 낫습니다. 만일에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거나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있어 라거나 내 나름대로의 대안이 있어 라거나 라고 하는 분들은 조금 더 심도 일전하셔서 강사에 도전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만 강의 경험 30년, 강사 생활 30년의 무명 강사 노랑 겸수함은 강사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지 쉬운 일 아니고요. 그다지 매력적인 일도 사실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다음번 동영상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또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강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줄줄줄줄 나열을 하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조금 이상합니다만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강사에 도전하는 당신의 강사라고 하는 직업에 도전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상 무명강사 노랑겸도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